저 황교안은 뚝심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 총선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뚝심 황교안은 당과 국민들과 함께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래 하면 여러분 당원이 주인이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예, 존경하는 우리 강원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 홍천 애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요새 무궁화 메카 도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구석구석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나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궁화의 꽃 이름이 뭘까요? 잘 모르시죠?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시겠습니까? 한마음으로 함께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첨단 청정과학기술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융합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시선으로 후보를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정책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공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정책과 비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 둘째는 당원 중심 정당, 셋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 맞죠? 넷째는 30년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당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메인 당대표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다섯 가지 정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신념과 가치를 가진 이런 후보자인가? 또 누가 30년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형 지도자인가? 지금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뚫고 반드시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다 해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했고 또 국무총리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없지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통진당 해산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앞으로 민노총 해체할 사람 누굽니까?
전교조 해산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30년 자유민주정권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 우리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 대표를 뽑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당 대표에 적합한가?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면 나는 김기현 후보를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먼저 아닙니까? 당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를 손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천하람 후보 훌륭하지요? 우리 젊은 인재지요?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당당한 젊은 인재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황교안의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의 수인은 누굽니까? 그래, 당원이 중심이야. 감사합니다. 네. 감...